자, 여러분, LCT에 드디어 7월 말에 워터파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공실이 많았던 여기 LCT 몰 상가에 조금씩 임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구경 와봤습니다. 아, 이쪽이 워터파크 출입문. 언제 개장한다고 했죠? 한 7월 말. 7월 말. 지금 사람들 이런 세팅하잖아. 아, 워터파크 지금 그 사람 모집하고 있어요? 거기 취직을 해야 되나? 거기 취직을 해야 되나? 아, 어떤 거? 아, 입구에 바로 있는 거네요. 요거. 요게 몇 평이죠? 아, 이게 25평이고. 금액은요? 네, 그건 이렇게 600. 이렇게 600? 네. 여기도 이런 게 어디 있나봐. 워터파크 연결 통로에서 바로 앞에 있는 상가. 제가 지금 물건지로 입점해 있는 과천 힐스테이트 중앙 1층 상가가 12평에 1억 500이거든요. 근데 LCT는 25평인데 1억 500이네요. 확실히 아직까지도 공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번 여름에 개장하는 워터파크가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지는 기대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이제 볼 상가는 오션뷰면서 테라스까지 이용 가능한 그런 상가입니다. 이거는 매매? 매매 35평 45억. 전용 35평 45억. 금거래소가 들어와 있네요. 유튜브도 하시네. 요즘 요것도 지금 이건 임대로 나와 있는 물건. 그러니까 방금 두 개 본 거는 바다가 보이는 것들이네. 네? 방금 두 개 본 거는 바다가 네, 보이는 네, 것들이네. 네, 요거는 2억에 1,000이야. 1,000만 원도 안 되겠나? 1년에 1,000만 원 가지고 그다음 요건 몇 평이죠? 이게 상가가 작죠? 네? 34.5평. 알겠습니다. 공실이 아직 많긴 한데 한두 개씩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옷집도 들어와 있네요. 밀키트 집도 들어와 있고. 이거는 갤러리인가 아트라 되어 있는데 편의점 들어와 있고요. 제일은행 은행도 들어와 있네요.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LCT 더샵은 부산에서는 최고가 수준의 아파트, 구매력이 있는 거주민들이 고정수요로 있는 아파트만 해도 880세대, 생활형 숙박시설 더 레지던스도 500여 세대가 깔고 가는 상가인데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은 이 입주민들이 많이 올 텐데 아직까지는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내려오는 곳이고 바닷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이날 센텀에 결혼식이 있어서 왔다가 급하게 찍은 영상이고요. 이제 워터파크 들어온다고 하니까 혹시 상가 임대나 매매 관심 있는 분은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